자, 이 떡이 지금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자, 먼저 인절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도마에 랩을 이렇게 다 놓으시고요. 이게 쭉 뽑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공간을 띄워주고요. 한번 딱 했죠? 네. 자, 다시 자, 이렇게 붙이면은 잘 안 말아지거든요. 약간 하나 정도를 띄워주세요. 어머. 그래야 인절미가 이 위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네네. 하나를 띄워주시는 게 아니고요. 높이가 두꺼워졌으니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어머야. 그러면 위로 다시 이렇게 잘 올라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요. 그냥 편안하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요. 자, 칼로 잘라주시고 자, 개별 포장이 됐죠. 서로 붙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요 그대로 다시 위에다가 놔서 엎었어. 살짝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와. 저렇게 진짜 간단하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편하다. 한 번에 그냥 네. 자, 해동할 때 이 상태로 다 드셔도 되고요. 양이 많다 싶으면요. 여기 가운데를요. 가위로 싹둑 자르면은 제아기가 먹고 싶은 양만큼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가위로 잘라놓으시면 떡을요. 얼렸다 녹였다 할 필요 없이 맞아요. 소분해서 먹을 양만큼만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간격을 이렇게 두니까 정말 편하네요. 네네네. 저 진짜